그래갖고 이제 얼결에 무슨 굿인지도 굿의 목도 모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조금 있다가 저녁 때 다시 답을 드리든가 뭐를 하든가 할게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아니라고 지금 당장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얼른 얼른 빨리 해서 카드 내놔 뭐 내놔 해갖고 계약금이라도 좀 걸고 가막 이랬나 봐.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조금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굿도 환불이 될까요? 굿도 환불이 되냐고요? 굿했잖아. 그쵸? 이제. 아니, 무슨 어떤 굿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자, 말기암 환자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떻게 실한 가닥이라도 잡아보겠다고 어떻게 사자 좀 물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오셨어. 오셨는데 뭐 어떤 무속인 선생님한테 그래? 야 내가 사자 물려줄게. 이거 이렇게 대수대명 치면은 얘살수 있어. 암이 그냥 말끔하게 다 나. 막 이런 분들 막 많단 말이에요. 있어 진짜로. 그러면 한 가닥 실이라도 잡으러 왔잖아요. 정말 그렇죠. 생명줄 잡고 왔잖아. 근데 굿을 하겠다고 했어. 해갖고 굿을 진행을 했단 말이지. 소돼지다구로 자 이렇게 대수대명을 쳐서 내보냈어. 이 환자가 그러면은 처음에 말했던 그것처럼 암이 없어지고 이 사람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야지. 그렇죠. 근데 죽었어. 산소호흡기 뗐다고. 그러면은 약속한 거랑 틀리잖아. 사람 두번 죽였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가 자신 있게 책임지고 일어날 수 있어 했는데 선생님 입에서 그렇게 해줄게 하고 돈을 받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못 해줬잖아. 오히려 위로금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근데 못 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무슨 그런 굿 이외에 뭐 다른 굿 같은 거 진행을 할때 이래 이래 굿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공수도 주잖아. 이래 이래 하고 저래 저래 하고 요래 요래 하면은 문도 열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인간에서 안 움직여버려. 집구석에 가만히 있는 거지 준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100일 동안에 저희가 굿이 끝나면 100일 동안 드레싱 바르는 시간이 있어. 이 사람 수술했잖아. 염증 안 나게. 근데 그 100일도 다안 지켰어. 그 100일이라고 해봤자 뭐 100일을 매일 와? 아니 한 달에 한 번. 좋아하는 날. 그렇게 해서 드레싱도 좀 자주 바르고 해야 되는데 붙였으니까 뭐 선생님이지 뭐 알아서 다 해줬지. 그러면서 지금 가만히 있다 집구석에. 그리고 왜안 됐어 나 이거. 그런 거는 환불 안 돼. 근데 목숨 갖고 장난치는 거 이런 거는 환불돼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제 얼마 전에 오신 이제 신도분이세요. 신도분이신데 이분이 나한테 문의가 오기 전에 이미 문의가 오기 전에 다른 데에서 예전에 뭐 구술하기로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굿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안 하면 뭐가 어쩌고저쩌고 집안이 뭐다 뒤집어진다 뭐 한다 뭐 자식이 뒤집어진다 뭐 한다 우리 으름장 안 논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으름장을 놓아갖고 이 사람은 겁은 먹는 거지 일반인이니까 그렇죠. 이거라는 내 자식이 뭐 죽는다고 어쩌다고 막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얼결에 무슨 굿인지도 굿의 목도 모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조금 있다가 저녁 때 다시 답을 드리든가 뭐를 하든가 할게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아니라고 지금 당장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얼른 얼른 빨리 해서 카드 내놔, 뭐 내놔 해갖고 계약금이라도 좀 걸고 가. 막 이랬나 봐. 거기다가 이제 계약금을 이제 좀 걸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집이 좀 멀으셨나봐요. 그한 4시간 후인가? 4시간 후인가 자기가 다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정말 이건 아니지 해갖고 전화를 하셨대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아까는 너무 얼떨결에 내가 무서워갖고 하겠다고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신랑하고도 상의를 좀 해봐야 돼가 해봐야 되겠고 굿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신랑한테도 상의를 해봐야 되고 우리 애하고도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 다 봤고 선생님도 계약금 다 줘고 너돈줄게 없어. 너돈줄게 없어. 네가 안 한다고 한 거잖아. 나나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요. 하루라는 시간을 줘요. 24시간. 하루요? 하루. 조리 잡는다 빨리 돈 내놔 급하게 내놔 막안 그래. 돈을 받아놨어도 이렇게 우리는 봉투를 그대로 놔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음날
뭐별뭐 이상이 없고 진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할때 그때서야 우리가 조리를 잡아. 24시간까지는 저희도 기다려를 줘요. 근데 24시간이 지난 후에 계약금은 못 돌려줘. 솔직히. 24시간이 지난 후에. 왜냐면 우리가 노는 선생님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날 하루에 또 스케줄들도 또 잡아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그 선생님들 빨리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 받은 데에서 또 계약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이 지나면은 못 돌려주는 게 맞지만은 불과 4시간밖에 안 지났어. 그럼 돌려줘야지. 그래서 뭐 계약금이라든가 뭐 국밥에 대한 환불 같은 거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구슬을 뭐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루의 시간은 정말 충분히 다시 한번 갖고 그리고 시작을 하고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